가뜩이나 뉴욕에 문제거리가 많은데 히드라 활동 신고가 다섯 개의 뉴욕 자치구에서 들어오고 있어. 그 중에서 신고가 집중된 지역부터 활동을 시작할 거야. 여기서 히드라가 날뛰고 있어. 녀석들을 처리해. 나한테 맡겨둬. 한번 해볼까? 인상적인데. 내 싸움 도움이 되겠어. 방금 그건 대단했어. 문제없어. 쳐두라고. 어머니의 명으로. 그것보다 더 잘해야 할 거다. 수작을 시도하고 있군. 놈들이 도움을 청했나 보군. 그게 전부야? 더 이상 도망칠 기회는 없다. 만세네. 나쁘지 않아. 그렇다고 잘한 것도 아니지. 흥미로운 전술이. 길드라는 영어 말이다. 넌 내 거야. 내 망토가 지금 얼마나 화났는지 모르지. 이대로 더는 버티지 못하겠는데. 히드라 친구도 약하군. 잘 보고 따라해. 아, 그렇게 하는 거였군.
넌 릴리스에게 속은 거야. 그리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되겠지. 빛은 가장 충실한 자를 비추지. 터치한다! 내가 놈들을 과소평가했구나. 해냈어. 정말 훌륭해. 발에 구멍도 낼 수 있겠는데? 왜 자꾸 이런 곳을 하나 처리할 때마다 두 개가 더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지? 참아. 히드라가 이름값이라는 것뿐이니까. 난 진짜 히드라도 사냥해봤어. 차라리 그게 쉽지. 그것보다 쉽네. 이름값 좀 하거든. 크로스본즈가 네 머리에 현상금을 걸었다. 고마. 다만 그게 꼭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는 안 했지. 뭐 조금만 참으라고. 곧 죽을 놈이. 말이 너무 많군. 그래도 맞는 말은 있군, 세이버투스. 네 머리통이 굴러다닐 거라는 거 말이야. 이런 귀찮은 놈이 늘었군. 너 냄새가 이상해. 저 자식보다? 말 되네. 이제 내 클로로 죽일 녀석이 둘로 늘었다니. 오히려 히드라한테 돈을 줘야겠어. 저 망할 짐승이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없애. 감히 누가 짐승이란 거지? 귀 먹었어, 크리드. 똑똑히 말했잖아. 잘 모르나 보군. 네가 보단 더 잘해야 될 거다. 벌써 강해진 기분이야. 그래도 즐거운 싸움이 될 줄 알았는데 실망이 크군. 적당히 해. 알타팀, 위치로 이동 중. 울버린이 무뚝뚝하긴 해도 냉혹한 살인마는 아니잖아. 정말 특별한 걸 보여주지. 제대로 날 물었군.
친구. 녀석한테 죽음의 악취가 진동하는 건 무고한 희생자들. 다행으로 여겨라. 놈들이 네 힘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헌터라는 이름은 나한테 더 어울리겠는데. 내 기록이 널 넘어서기 직전이라고! 몇 번이나 계속할 생각이지? 몇 놈 더 오는데?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재능을 낭비하다니 정말 안타깝군.
기다려, 고마. 이건 좀 아플 거다. 제법인데 녀석도 네 목에 있는 그게 반격할 줄은 몰랐나 봐. 저것도 회복할 수 있을까? 모르지. 내가 저 자식을 끝장내러 갈 거니까. 그래. 나도 반가웠어. 밖에서 뜻밖의 손님을 만난 것 같던데. 두 야수가 갑자기 나타났어. 대체 누구지? 빅터 크리드와 제임스 로건 하울렛. 지금은 둘 다 별칭으로 불리는 걸 더 좋아할 거야. 세이버투스와 울버린이지. 수십 년 동안 서로 잡아 죽일 듯 싸우고 있어. 울버린? 그럼 늑대 인간이란 건가? 하, 나는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왜냐하면 뮤턴트니까, 나처럼. 너도 동족인가? 걱정하지 마. 난 보름달을 보고 울부짖진 않으니까. 모두 다른 식으로 발현되거든. 원자 폭탄이 투하된 뒤의 세상에 대해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헌터. 뮤턴트도 그중 하나야. 사람에 따라 선천적인 축복이기도 저주이기도 하지. 정 알아야겠다면 더 말해줄게. 그동안 난 뉴욕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봐야겠어. 울버린이 성격은 거칠어도 심지는 고된 사람이야. 반면에 세이버투스는 광기에 사로잡힌 살인마지. 그놈이 널 표적으로 삼았다는 게 절대로 좋은 소식은 아니야. 잠깐, 로건을 알아? 누가 나한테 네 얘기를 해줬겠어.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숲을 찾아왔는지 모를 거야. 그리고 한번 찾은 이들은 다시 오게 되지. 두 사람을 보는 게 마지막은 아닐 거야. 아주 좋네. 로건과 내가 그닥 친한 것도 아니야. 내 오빠 표트르의 친구에 가깝달까.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다 뮤턴트야. 놀라서 도망가진 마. 뮤턴트가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군. 뮤턴트를 아주 안 좋게 보는 것도 있어. 넌 무덤에 있느라 반 뮤턴트 정서가 얼마나 미쳐 돌아갔는지 못 봤잖아. 뮤턴트 등록법안 같은 헛짓거리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선 뮤턴트가 살기 쉽지 않다는 거구나. 그것보다 심하지. 그럼 네 뮤턴트 친구들은 전부 러시아 출신인 거야? 그건 아니야. 우린 전부 엑스맨이야. 지금은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한 번 엑스맨은 계속 엑스맨인 거겠지. 미드나잇 선즈처럼? 그런 셈이지. 그럼 세이버투스는? 녀석도 뮤턴트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엑스맨인가? 엑스맨은 절대 아니야. 옛날부터 울버린과 인연이 있지.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어? 아마 자기들도 기억 못할걸? 얼마 전부터 우릴 쫓고 있었어. 부두에서 내가 느낀 기척이 그놈이야.
정말 그 사람이었어? 착각한 게 아니라? 그 울버린이란 자가 처리해주면 좋겠어.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게 말이야. 그건 무리야. 로건과 크리드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서로의 꽁무니를 계속해서 쫓았거든. 로건이 세이버투스를 죽이면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기절해버릴걸? 설명해줘서 고마워. 내가 배울 게 굉장히 많네. 물론이지. 뮤턴트 사회는 작지만 아주 복잡하거든. 근데 넌 그냥 세이버투스가 최악인 것만 알면 돼. 이제 모임에 가려는 거야? 그래, 곧. 그리고 재료 잊어버리지 마. 이제 모임에 가려는 거야? 그래, 곧. 그리고 재료 잊어버리지 마. 세이버투스가 끼어드는 통에 괜히 골치가 아파졌어. 놈 때문에 일이 더 성가시기 전에 로건이 빨리 처리하길 바라는 수밖에. 이 로건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신용하지? 솔직히 꽤 믿을만해. 까칠해도 믿음직한 친구야. 난 이 일 말고도 걱정할 게 많아. 성격 나쁜 사람을 참아줄 인내심도 별로 없어. 스타크랑 스트레인지의 말다툼으로도 이미 한계란 말이야. 뭐, 로건은 지금 여기 없잖아. 밖에서 아직 세이버투스를 쫓고 있겠지. 운만 좋으면 로건은 세이버투스만 처리하고 종적을 다시 감출 거야. 운이 안 좋으면? 그땐 우리 앞길에 시체가 더 많아지겠지. 그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군. 왠지 로건과 세이버투스를 또 만나게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또 만나게 될 거야. 내가 직접 임무에 나섰을 때가 생각나는군. 이젠 너에게 안심하고 임무를 맡길 수 있어서 다행이야. 신비신기 모임에 참여할 거지? 앞장서. 니코가 찾던데. 기다릴게. 난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좀 필요해. 민우루 양이 설명해 줄 거야. 신비신기가 돌아왔다. 네가 죽었던 그 밤을 다시 한번 탐구할 거야. 언제 시작하는데? 곧. 오늘 모임은 스트레인지가 이끌겠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수학이 잔뜩 사용되는 뭔가를 준비하나 봐. 스트레인지가 그... 뭐라고 하더라? 수식? 그걸 준비하는 동안 넌 매직한테 가봐. 제로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내 메시지는 받은 거지? 재료에 대한 거. 근데 재료가 모자라. 이거면 돼. 나도 수집은 귀찮아. 명심해. 이 재료는 마법 장신구의 재료야. 남는 장신구는 가져. 다음 모임에 가져올 새 목록을 줄게. 내일 스파크를 확인해봐. 재료 얘기는 잊지 마자. 스트레인지보다도 많이 말했네. 그 사람은 준비됐대? 나 계획이 있거든. 무슨 계획? 단독 계획. 가봐. 스트레인지가 마술쇼를 준비해놨으니까. 내 준비는 다 완벽하게 끝났어. 이제 이번 주에 정교한 점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지. 그런데 미노루 양이 꼭 요약을 하라더군. 네가 원한다면 말이야. 그럼 짧게 말해줘. 지난번하고 똑같아. 이번엔 영적인 힘을 더 실어서 확 해버리는 것뿐이지. 그게 다야? 그게 다야. 그럼 시작할까? 시작해. 네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언제야? 수도원 부지를 가로질러 뛰고 있었어. 좋아. 자, 집중해.
이제 잠에서 다시 깨어나. 난 적들이 있을 거라 믿고 공터를 습격해. 하지만 만나는 건 그녀야. 릴리스가 진흙원 가운데 앉아있어. 마치 잠에 든 듯한 모습으로. 말해, 헌터. 보이는 것 전부 다. 악마의 어머니가 보여. 수많은 꿈의 전령이자 아래에 사는 존재들을 부리는 자가. 릴리스가 보여. 그리고 내...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스파이더 센스라도 느끼셨어? 산책하던 중에 주문 외우는 걸 들었어. 젠장, 구속 주문이 실패했나 봐.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나? 레몬 향과 실제 레몬은 전혀 다른 거라고.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건데? 헌터의 부활은 기적과도 같았지만 불완전했어. 우린 헌터가 가진 아주 중요한 기억들을 되살리려는 거야. 헌터가 릴리스를 죽였던 순간을. 화난 거 아니지? 화난 건 아니야. 다만 다음번엔 내가 지켜보겠어. 그래, 다음에는. 그러게, 그냥 부르자니까. 조용히 해. 헌터, 소원을 빌 거면 가려서 빌어야지. 전에는 이 모임이 쓸데없을 줄 알았어. 진짜 쓸데없기도 했고. 근데 재미는 있더라. 그래서 남으려고. 봤지? 훨씬 쉽게 네 기억을 복구할 수 있어. 게다가 태워먹은 것도 없잖아. 확실히 진전이 있어. 기분은 좀 어때? 괜찮아. 아, 케어테이커는 초대 안 했어. 네 죽음을 또 겪게 하는 건 좀 잔인한 것 같아서. 케어테이커가 오든 말든 상관없어. 맘대로 하라고 해. 참나, 알다가도 모를 가족이라니까. 다음 모임 전엔 내가 케어테이커랑 얘기 좀 해볼게. 그럼 이걸로 오늘 할 일은 끝났어. 갈 거야? 난 이만 가볼게. 알았어. 다음 모임 때 보자. 블레이드? 이게 뭐야? 수도원에서 나서는 안 되는 냄새를 감지했어. 희미해서 다른 사람들은 눈치 못 챘지만 내 코에는 걸려들었지. 네 개는 추적에 얼마나 능한 편이지? 오늘 밤 사냥이나 가볼까? 찰리는 분명 도움이 될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작해도 돼. 이 관문은 꿈쩍도 안 하지만 넌 열 수 있을지도 몰라. 저 그 악마견 능력 좀 구경해 보자. 열쇠를 많이 갖고 다니지는 않나 보군. 아직 냄새가 나. 괴물이 여기 어딘가 있어. 저건 마치 그림자 사냥개처럼 보이는군. 누가 바게스트라고 해도 깜빡 속아 넘어가겠는걸?
하지만 아니겠지? 뭐라고? 바게스트. 고국에 있던 전설의 악마견이지. 모닥불 주위에서 떠들면 꼭 그런 얘기들 하잖아. 그림자 사냥개는 영혼으로 착각하기 쉽지. 근데 여긴 대체 어떻게 온 걸까? 좋은 질문이군. 하지만 오늘 밤엔 답을 얻지 못할 거야. 케어테이커가 문을 잠가버리기 전에 돌아가는 게 좋겠어. 망할 약삭빠른 녀석. 우리가 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평소 보던 것과는 달라. 매직에 처음 온 처음 생긴 일이지만 붉은색이라. 지금껏 실수라고 생각할게. 이제 돌아가야 해. 케어테이커가 우리를 찾으러 오는 건 싫어. 안 갈 거야? 케어테이커가 화내는 걸 본 적이 있어. 나도. 얼른 서두르자. 안녕. 블레이드, 잠깐 둘이서 얘기할까? 집안일 얘기라면 난 바꿔줄 생각 없어. 아니, 그 얘기가 아니야. 내 설거지 솜씨가 별로란 거 이제 다들 알았겠지? 니코가 매직을 위한 깜짝 파티에 도움이 필요하대. 아, 난 빼줘. 매직과 가까운 사이 아니었어? 맞지,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야. 니코한테 이미 말했지만 매직은 추리소설을 볼 때도 마지막 장부터 보는 애야. 서프라이즈라면 질색할걸. 왜 서프라이즈를 싫어하는데? 이유가 필요하나? 그냥 그런 애인 거야. 그럼 파티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게 나으려나? 니코는 싫어하겠지만 매직은 좋아할 거야. 네가 알아서 해. 파티 준비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또 있나? 미드나잇 선즈 말고? 파커 어때? 항상 기운이 넘치잖아. 걔한테 말해봐. 고마워, 블레이드. 너야말로 귀찮은 녀석을 데려가줘서 고맙지. 반우펼기도 선크림이 필요해? 송곳니로 생크림 빨아먹을 수 있어? 우리가 서로 물면 똑같은 힘을 가지게 되는 건가? 정말 끝이 없다니까.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 해고하려고? 나 잘리는 거야? 아니,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당황해서. 좋아, 얘기하자. 니코가 매직을 위한 깜짝 파티에 도움이 필요하대. 진짜? 니코가 날 찾았어? 너를 콕 집어 말하던데? 와, 내 첫인상이 좋았나봐. 보통은 안 그렇거든. 아마 내 가면 때문일 거야. 남들한텐 눈이랑 입이 안 보이니 몸짓으로만 표현해야. 어쨌든 할 거지? 신입이니까 해야지. 이제 뭘 하면 돼? 파티룸을 장식하는 걸 도와달래. 천장에 매달려서 풍선을 달면 되겠네. 좋았어. 파우스투스가 우리를 욕하고 있겠는데? 얘기 좀 할까?
됐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얘기 좀 할까? 응? 둘이서 얘기 좀 하자. 재밌겠네. 마침 심심했는데. 앞장서. 니쿠가 너한테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려고 해.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재미를 위해서랄까? 진짜 못됐다. 뭐, 재밌기도 하지만. 미리 알려줘서 고마워. 그래서 몇 명이 나오는데? 미드나잇 선즈만, 그리고 스파이더맨도. 별로 없네. 괜찮지? 뭐, 파티를 버텨내야지. 내 친구 헌터는 좀 어때? 여긴 악마가 없어, 대장. 헌터, 혹시 이 메시지 듣고 있으면 곧장 센트럴 콘솔로 와줘. 최대한 빨리. 그건 이상하네. 배너 박사, 다시 만나게 됐군. 미안, 헌터. 나에 대한 인상이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돌아왔어. 그래, 다시 돌아오니까 좋네. 잠깐이지만 무슨 일인가 걱정했다고. 걱정해줘서 고마워. 난 괜찮아. 우리 통신 시스템보다야 훨씬 멀쩡해. 전자기 스펙트럼을 뚫고 나온 감마선 때문에 잠시 동안 통신이 끊겼던 거야. 맨해튼 기지국은 오늘 고생 좀 하겠네.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문제를 해결했어. 이젠 끊기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감마선으로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진 않을까, 그게 걱정이네. 그러니까 널 한번 스캔해봐야겠어. 에너지 변화가 영향을 끼쳤나 봐야지. 네 연구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야. 큰 도움이 되지. 감마 에너지 변화에 대응할 단서를 알아낼 수도 있다고. 움직이지 마. 아무 느낌도 안 날걸? 다 됐어. 이 스캔본을 연구하면 많은 걸 알 수 있겠지. 고마워, 한타. 어벤져스 손님들이 자기네 베프 브루스 배너랑 연락하겠다고 통신을 독차지하고 있네. 넌 어때, 스파이더맨? 너는 어벤져스 친구들이랑 친해져서 지구 최강의 대열에 끼어볼 거야? 뭐, 내가 어벤져스? 에이, 그런 건 꿈도 안 꾸지. 그럼 넌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거지?
뭔가 뭐라고 하지? 참가상 받은 느낌이네. 선택할 게 뭐가 있어? 우린 다 같은 편인데. 적은 릴리스잖아? 아, 글쎄다. 일리아나, 우리 진짜 다 같은 편이야? 보면 알겠지. 근데 네가 어벤져스 편이라면 넌 영화의 밤에서 아웃이야. 슈퍼히어로가 되는 게 고등학교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줄은 몰랐어. 저기, 부탁 좀 할까? 고마워, 헌터. 누구나 긴장을 풀 필요가 있지. 타트판 정도면 딱일 것 같은데. 하, 저 지도 좀 봐. 전 세계가 비상사태야. 머리가 여러 개인 뱀이라는 이름값을 하는군. 뉴욕, 파리, 모스크바, 싱가포르, 로스앤젤레스. 더 많은 도시를 공격하고 있어. 우리가 허를 찔렸어. 다시 바로 잡자고. 어떻게, 토니? 어벤져스는 이미 전부 흩어져 있잖아. 아직 아니야. 다시 배너랑 연락도 되고 내 타워도 아직 있잖아. 지금 그게 위안이 된다고 생각해? 생텀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잖아. 스티븐, 미안한데 네 과대평가된 형 이상학적 서재는 내 예술적인 무장타워랑은 달라. 뭘 버텨? 네 자존심? 더 높은 타워가 필요할걸? 자신을 슈프림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지. 둘 다 적당히 해. 말싸움하느라 시간 낭비하는 동안에도 히드라는 우릴 조여오고 있어. 좋아, 그럼 말싸움은 그만하고 그 잘난 문제들이나... 말싸움부터 그만하자. 언젠간 스트레인지도 내가 옳았단 걸 알 거야. 너랑 케어테이커, 닥터 사이에 말다툼이 오갔다던데. 뭐 어쩌겠어. 내겐 나만의 신념이 있다고. 아무리 히드라가 잘났어도 타워까진 뺏지 못할 거야. 그랬으면 좋겠네. 하지만 릴리스가 과연 현대 문물을 두려워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줘야지. 지금은 우리가 대세고 릴리스가 사람 잘못 건드렸단 걸 말이야. 그래도 배너와 다시 통신이 되니까 좀 안심이 되네. 내가 걱정하는 건 타워가 아니라 배너의 정신 건강이거든. 배너만 괜찮다면 우리 모두 괜찮은 거야. 둘이서 얘기 좀 할까? 나한테 소리 지를 일이라도 있는 건가? 어떻게 그러겠어. 그럼 좋아. 니코가 매직을 위한 깜짝 파티에 도움이 필요하대. 깜짝 파티? 매직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 무슨 문제 있어? 아니야, 그냥 느낌이. 됐고, 니코가 원하는 게 뭔데? 케이크를 맡아달라던데? 아이싱을 잘 숨겨야겠네. 매직은 단 거라면 사족을 못 쓰거든. 저기 허공이 일렁이는 건 뭐야? 바람 같지는 않은데. 역시 넌 감지하는군. 생명의 정수가 윤회하는 거야. 존재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지. 사람의 영혼인가? 아니, 곤충이나 새, 짐승의 영혼이야. 수도원은 차원 간의 장막이 꽤 얇은 경유지나 마찬가지거든. 지금처럼 조용할 땐 저런 걸 볼 수 있어.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지. 내 생각을 다 해주다니 정말 고마워, 닥터. 그 반대야, 헌터. 지금 내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어. 내 마음은 지금 혼란스러운 관념의 우주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서로 충돌하는 광란의 상태야. 너무 심해질 때는 나 또한 하나의 피조물이라 생각하면 진정이 좀 되더군. 너의 어머니를 막지 못하면 뭐가 사라지게 될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도 하고. 그러게. 하지만 너 같은 강력한 생명력이 남아있는 한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나는 우리가 좀 더 차분하고 프로답게 행동하길 바랐는데 안타깝게도 토니가 가끔 내 신경을 긁어대는군. 그런 것 같네. 어떻게 감히 토니의 티타늄 타워 따위가 생턴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지? 말이 된다고 보나? 우리가 싸우는 고대의 악은 현대 기술로는 맞설 수 없어. 생텀에 담긴 마법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지. 그걸 되찾는 게 성공의 열쇠야. 그래, 정확히 보는 것 같아 다행이군. 생텀의 가치를 이해할 줄 알았어. 생텀을 되찾아야 돼. 토니와 의견이 얼마나 안 맞는 거야?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나? 걱정 마. 토니랑 내가 아무리 다퉈도 릴리스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하니까. 방법이 좀 다를 뿐이야. 가끔은 우리도 어른처럼 행동해. 적어도 나는 언제든 환영이야, 허너. 이게 네가 기대한 것이길 바래야겠군, 헌터. 코일 더 가져왔어? 한번 골라봐, 헌터. 자주 들러, 헌터. 전부 다 처리했어. 우리한테 신입이 있으면 경험 삼아 보낼 텐데 이제 그럴 시기는 지난 것 같아. 새로운 단서 있어? 마법을 풀어.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우리가 멈춰버리자고. 누군가가 좀 바쁘겠는데? 할 수 있어. 토니랑 스트레인지는 자기들이 우리 작전의 중심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진짜 마법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지. 잘 가. 나쁜 놈 아무나 골라봐. 내 도움이 필요하면 와. 수수께끼인 건가? 그건 단서야. 수수께끼를 한 번에 풀지 못해도 걱정 마. 내가 매일 새 단서를 번역할 거거든. 수도원은 보통 넓은 게 아닌데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지? 여긴 네가 어릴 적부터 뛰놀던 장소잖아. 기억이 안 난다면 지도를 살펴보렴.
무슨 일이니? 헌터? 뭐 필요한 거 있니? 히드라 놈들도 이렇게 말다툼하고 있을까? 여신의 영역 바뀐가 보군. 살아있는 전설이네.